마치 미래도시 속의 한 장면 같은 이곳은 어디일까요? 오사카에 위치한 우메다 스카이 빌딩입니다.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 오르면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데요. 야경이 특히 인상적이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. 이곳에서 탁 트인 오사카의 전망과 함께 즐거운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국장로 해안정보 시작해 볼까요? 북항로는 오전에 파도가 다소 높다가 차츰 낮아지겠고요. 바람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. 먼저 여객선 정보입니다. 다섯 척은 대마도로, 세 척은 후쿠오카로 출항 예정이고요. 오전 8시 30분에 부산항을 떠나는 비트로는 대마도를 경유한 뒤 12시 15분에 후쿠오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 직항선보다 약 45분 더 소요되는 일정이니까요.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여행은 파도가 2m 내외로 높은 편인데요. 풍부한 비타민과 구연산으로 신경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레몬차를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. 날씨는 대마도와 후쿠오카 모두 종일 화창하겠습니다. 다만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는데요. 내복 또는 경량 패딩으로 체온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어서 오사카로는 한 척이 출항합니다. 화요일 오후 3시에 출발해 수요일 오전 10시에 오사카항에 도착하겠습니다. 화요일은 전반적으로 파도와 바람이 거칠어서 뱃멀미는 나쁨 수준까지 떨어지겠습니다. 이럴 땐 편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고요. 음주와 과식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으로 오사카 날씨 전해드립니다. 수요일은 종일 맑아서 여행하는 데 불편함은 없겠고요. 쌀쌀한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.